마태복음 강해를 중단한 지가 여러 달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었나, 그래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맥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을 좀 한번 볼까요? 9장 3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본문은 우리 3.1교회 비전이 탄생한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사실 이 세 가지 명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된 사역의 줄거리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붙잡고 또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3.1교회 주신 세 가지 비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유의미하겠죠?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요약이라면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기진하고 굶주려 있고 탈진해 있는, 그것이 세상의 전형적인 그 그림입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수할 것은, 이게 번역이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 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정말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퇴, 정말 만퇴. 근데 그 다음에 또 빠진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이걸 전체 제대로 번역을 해서 다시 우리가 읽자면 이렇게 읽어야 의미가 충분히 두드러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정말 많되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순서를 자연히 흘려보내다 보면, 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이 3대 사역을 집중하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세상은 전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기진하고 탈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돌봐야 될 현장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어떤 내용을 담아 끝냈는가 하면, 일꾼을 보내달라는 청을 주인에게 하라. 자,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와서 그 일꾼을 뽑습니다. 2절서부터 볼까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해서 12명의 사도들 이름이 쭉 열거가 돼요. 그러면 아주 그 흐름이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일꾼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고 정확한 분이라서 그 일꾼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미션을 맡기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으로 부르실 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실 때 그냥 소원을 주시고 그냥 사명을 주시고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주세요?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뽑혀진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부탁받는가? 그것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야 뭐 2000년 전에 열두 제자, 즉 사도들에게 한 얘기지 2000년이 흘러버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나? 정말 그럴까요? 이 열두 제자들은 열두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사명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이 열두 사도는 뭐의 기초가 되었죠, 훗날? 예,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의 기초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열두 사도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교회는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영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유명한 CCM 중에 너는 교회가 되어라 기억하시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뽑은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새길을 출발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태도. 과연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하면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부탁을 하셨을까? 그거를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 전파라는 것을 캐리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미리 가서 소식을 전해라, 그 뜻이에요. 캐리소, 미리 가서 소식을 전해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주님의 부탁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예. 그 요즘 뭐 어떤 그 개그우먼 여성분이 이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뭐 그런 노래가 또 있어요, 보니까. 예.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귀에 착착 감겨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중요하게 주시는 삶의 원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거저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청지기로부터 배우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 청지기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세 가지 지혜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했어요. 허비했어요. 그 사실을 전에도 그 주인이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났어요. 해고. 큰일 났네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자기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쫓겨난 다음에. 그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 중에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어째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마치 인심 쓰듯 그렇게 다 탕감을 해줄 수 있었을까? 그 귀결되는 답이 뭐예요? 자기 것 아니니까. 그 돈이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자기 것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언제 제대로 확 들어왔나요? 예. 사면 통고, 해고 통고를 받고서야, 이건 결국 뭐 내 거 아닌데 뭐.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해고통고라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치면 사망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하 돈을 갖고 있던 부자라도 탁 병에 걸리고 누우면 그때 생의 본질 앞에 서게 돼요. 이거 다 놓고 갈 건데. 놓고 갈 건데. 결국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삶의 태도는 우리가 전부 받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 병을 고쳐주고 살해하려니까 나만 장군이 안 됩니다. 돌려보내죠. 근데 그 뒤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따라가요. 그래서 은금을 받죠. 들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구약 성경.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진 그 나만 장군의 사례를 공로의 대가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의 태도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참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3.1교회가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나누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순종과 거저 나누어진 은혜를 드린다는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 모아져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아웃풋을 냈어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나누어주는, 난 나눌 게 없는데, 여러분,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엊그제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부인은 82세, 할아버지는 89세, 근데 두 분 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할아버지는 좀 위독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증세가 이제 위독하진 않은데 요양병원에 입원이 돼 있는데 병원이 너무 더럽더래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간호사분에게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했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병원이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일손이 부족하고 일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들이 안팎으로 3겹 4겹 고생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안 되겠더래요. 이렇게 인력이 딸리고 병원은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환자들만 계신 데인데 그래도 그중에 몸 형편이 나은 내가 이 병원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환자가.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음식도 잘 먹히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지 친구들하고 전화로 대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나눌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마음만 있고 뜻이 있다면 또 내가 좀 이렇게 탁월한 음악적 소질이 없어도 이럴 때 좀 찬양이라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세요. 우리 특성은 오디션이 없어요. 그냥 자원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뭐든지 나눌 수 있어요. 믿습니까? 금년에는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나눌 걸 찾아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풍성한 한 해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9절 10절을 보십시다. 9절 10절 좀 어렵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앞을 보십시다. 다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다 가지지 말래요. 이 말씀이 갖는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이 본문이 갖는 의미는 오직 주만 바라보라. 여러분 그런데 이 기사를 마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관점이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자막을 통해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심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그랬어요. 지팡이도가 아니에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달라요. 마태와 누가는 신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 지팡이 외에는 그랬어요. 외에는 이라는 말 지팡이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까? 지팡이를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지팡이를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또 신만 신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같은 본문처럼 보이는데 표현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그 본문적 갈등이에요. 여기에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디 모티브를 사용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모티브를 사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홍해를 떠나기 전에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잡으라고 돼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이것은 어딘가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나그네 모습이에요. 마가는 이 관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바로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들판에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마가는 출애굽기 모티브로 설명을 한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세상은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속박과 애굽의 철학에 묶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으로서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는 왜 이것조차 가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글을 쓰던 상황이 달라요. 마태와 누가는 그 당시에 견유학파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이 디오게네스. 잘 아시죠? 그 디오게네스가 견유학파인데 그 당시에는 거리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전대를 메고 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청중이 모인 수에 따라서 철학 강연을 한 다음에 돈을 받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지팡이도 갖지 말라는 말에 진의는 그런 사람들과 가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그 당시 사회적 맥락 때문에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고 싶은 본질은 뭐냐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강의했던 내용이지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이라는 말은 혈통이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지 않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보다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저 무심히 하늘을 돌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짓냐 길쌈을 하냐. 그래도 내가 다 기르고 키운다. 하물며. 여기 하물며라는 말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하물며. 박자가 조금 늦었는데 다시 한번 하물며. 하물며. 예. 그게 답이에요.
우리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머릿속에 아니면 그 깨똑 푸사에다가 하물며 세 글자만 써놓으세요. 그럼 거기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지난 한 주 새벽에 우리 시편을 봤었잖아요. 시편 이야기를 읽다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부 시인의 개인 이야기예요. 그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지난한 일생 속에서 섞었던 호흡을 통해서 토해낸 주옥 같은 정제된 글들이 시편 40편 이후로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거기 뭐 유난히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무슨 치성을 쌓고 정성을 들였다 그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보대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거긴 비명소리도 있고 나뒹굴어진 모습도 있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 개인적인 호흡의 섞음과 뒹군 삶의 흔적들이 시어를 통해서 토해내지 있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결핍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길 없음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호흡이 섞어지는 뒹굴물 통해서 오직 주께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다고 세상이 끌려오고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백날 그래봐야 세상이 끌려오지도 않고 세상이 우리로 매력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휘청거려도 결국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뒤에서 두려워하죠. 아, 저게 뭘까? 저 사람들 사는 진짜 힘이 뭘까? 그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매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대단해져서 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뭘 빌라고 돼 있죠?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의 실체는 뭘까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을 빌라는 말은 그냥 선언적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시적인 허공했던 어떤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실체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영혼을 살려내는 평안이에요. 제물이 되어 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그 길로 십자가지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표현하고 드러내야 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부요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매력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돼야 돼요. 똑같이 이전 투구하고 똑같이 얍삽하게 굴고 똑같이 비겁해서 쟁취하고 빼앗고 밟고 이기고 올라서서 절대 설득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하거나 설득되지 않아요.
손해당하고 원수 안 갚고 바보처럼 굴 때 진짜 두려워해요. 아, 이게 뭐지 얘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세 가지를 부탁한답니다. 보통 하나는 가슴에 노래가 있는가, 그 목적지의 소망과 희망의 근거에서 붙들린 그 가슴 속에 그 험한 길을 가고도 남을 만큼의 노래가 있는가. 그건 소망의 노래죠. 그 흥겨움이 있는가. 세 번째는 유머, 어떤 것도 너그럽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여유, 너그러움 얘기하는 거죠. 유머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냄새도 무시할 수 있는 무감각함이 있는가. 이건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껌껌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반응해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또 누가 건드리면 툭 털고 그냥 또 일어나서 상대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겁나잖아요. 근데 누가 건드리면 냥거리면서 왜 날 건드려? 날 뭘로 보고? 이러고 이제 대꾸하다 보면, 반응하다 보면 어떻게 이 멀고 길고 험한 길을, 이 순례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우리 청년 담당 진장 목사님이 그림 하나를 보내셨어요. 바로 청년들이 설교를 가지고 오늘 설교 내용이 그 기억이 되기 쉽게 GBS를 하느라고 만드는 하나의 표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giving, 주다, 주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좋죠? 그 다음에 봄, 누구만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봄, 저건 한국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뭘 빌라? 평안을 빌라. 이 이니셜을 따면 GBS. 기억되기 쉽죠? 예. 올 한해 우리의 GBS는 삶으로서 순종에 걸어가는 복된 한 해의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